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스레저 시리즈의 최강 보스 르메스코나를 단 10초 만에 이길 수 있는 존재 10명을 선정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스코나를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 10명의 존재들을 선정 및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립니다. 첫 번째는 요리치입니다. 츠기쿠니 요리치, 귀멸의 칼날 시리즈에서 적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최강, 유아 독존, 귀멸의 칼날 그 자체인 인물이자 작중 최초로 전집중 호흡을 깨우쳐 인류에게 힘을 선사한 혁신가. 그는 선천적인 반점, 그리고 내비치는 세계를 토대로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강함을 선보였는데 작중 그는 황금세대주들이 총출동하여 겨겨우 잡아낸 최악의 빌런, 무잔을 혈혈단신으로 단 몇 초 만에 그 몸통을 회생 불가 수준으로 썰어버리는 데 이어 무잔에 비견되는 힘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코쿠시모를 80이 넘은 나이에 압도하는 등 그야말로 먼치킨급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기에 스쿠나가 아무리 영역을 전개하고 반전 수식으로 회복을 이어나간다 해도 단 1분도 버티지 못한 무전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카시아입니다. 토리코 시리즈의 영원한 2인자이며 일명 미식신으로 평가받는 대식가. 그는 네오의 숙주이자 괴물들만 모여있는 세계관 안에서도 한때 최종 보스로 손꼽혔던 존재인데 그는 식욕 본연을 구현한 왕식 만찬을 통해 행성 침공도 손쉽게 가능한 수준이며 마음먹기에 따라 지구 정도는 우습게 파괴해버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왕식 만찬과 같은 사기 기술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순수 피지컬만으로 지구의 지각에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에게 스크너와의 전투는 어쩌면 인류 격투가와 어린아이의 전투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가로우입니다. 가로우, 일명 히어로 사냥꾼. 본래 평범한 인간이었으나 히어로를 사냥하며 점차 강해지더니 이내 사이타마와의 결전에서 그 신체가 점차 변형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끝내 신과의 접촉으로 일순간 절대신의 힘을 가지게 된 초강력 빌런. 보로스 이후 첫 준신급으로서 작중 강함을 드러낸 이 괴물은 사이타마의 진심 시리즈를 흉내내는 기염을 토해내는 데 이어 단순 기 방출만으로 행성을 부숴버리는 어마무시한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그는 채술에 상당히 능한 무도 베이스의 전투 스타일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후식으로 토우지의 극상위 호환급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진우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그림자들의 왕 혹은 가장 위대한 군주. 본래 그 역시 인간이었으나 시스템의 선택 그리고 강해지려는 일념 하나로 죽은 자들을 그림자로 만드는 검은 힘을 손에 넣음은 물론 후에 전대 그림자 군주 아스본의 선택을 받아 진정한 그림자 군주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의 강함은 삶과 죽음을 전부 관장하는 전지전능, 마치 신과도 같은데 그는 앞서 밝힌 대로 망자를 자신의 군대로 만들어 수십, 수백만의 그림자들을 거느림과 더불어 수많은 사선을 거느며 습득한 각종 전투 능력은 스코나뿐 아닌 주스레전의 모든 강자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기에 만약 그가 스코나와 싸운다면 전투의 쟁점은 승패의 여부가 아닌 스코나의 그림자 등급에 더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크리링입니다. 손오공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절친이자 손오공 시리즈 내 최강의 지구인 포지션. 어딘가 친숙한 이미지 그리고 파워 인플레 최강 시리즈답게 상대적으로 약체로 인식되는 크리링이나 그 실상은 무려 전투력 75,000 수준의 강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음은 물론 다른 행성 몇 개까지 날려먹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담으로 마인부 대전 당시 그가 비공식으로 찍은 전투력 수치는 무려 51만, 그야말로 범우주적 존재라 할 수 있는 강함을 가지고 있기에 사이타마 형님이라면 또 모를까 스쿠나 정도면 크리링이 그를 전투 상대로 인식하기도 전에 한 줌의 재로 사라져 버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체인소의 악마입니다. 체인소맨 시리즈의 상징적인 악마이자 힘과 악을 상징하는 시리즈의 진 주인공. 평소엔 귀여운 모습으로 주인공 덴지와 함께 다니나 그 본모습은 초월자를 제외한 악마 중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으며 같은 상위 악마들조차 두려워할 정도인데 그 힘이 온전해진 포치타, 즉 체인소의 악마는 4개의 팔과 머리 그리고 다리에 장착된 체인소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상대방을 찢어버립니다. 또한 체인소의 악마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내구력과 스피드는 물론 전기톱과 같은 체인으로 상대를 도륙내는 일명 즉사기를 보여 중이며 그렇기에 스쿠나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없이 순식간에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나루토입니다.
우즈마키 나루토, 나루토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세상을 구해낸 영웅 혹은 먼치킨. 4대 호카게의 아들로서 구미의 인주력이 되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육도 선수를 개화, 세계관 최강의 닌자가 된 그는 대량의 차크라를 통한 극강의 화력과 더불어 결코 꺾이지 않는 정신을 통해 어떠한 적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쿠라마, 즉 구미와의 완전 동화 이후 발산되는 파괴력과 전투 능력은 고대의 영웅들과 괴물들조차 나루토의 우위를 인정할 정도이기에 스쿠나의 단순 전투력에 기반한 일기토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이키 쿠스오입니다. 사이키 쿠스오, 사이키 쿠스오의 재난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신. 얼핏 보면 그다 강해 보이지 않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실상은 염동력, 분신술, 근력, 지구력, 내구력 등 모든 분야의 풀스탯을 찍은 것으로 유명한데 그 일례로 그는 유년 시절 순식간에 우주로 진출해 달을 박살내 버리기까지 했던 그야말로 신, 마음만 먹으면 지구까지도 박살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이키 쿠스오는 먼치킨 중에서도 강자로 손꼽히는 존재이며 워퍼맨 시리즈의 최강자 천하의 사이타마와도 종종 비견될 정도이니 제 아무리 스쿠나가 날고 긴다 하더라도 이 사이키 쿠스오의 활약 한 방이면 지구상 그 어디에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별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몽키디 거프입니다. 거프, 원피스 시리즈 해군 조직 1티어급 강함을 가진 사나이이자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혹은 역사. 그는 7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 최악의 빌런급이라 여겨지는 검은 수험 해적단의 본거지를 단 한 방으로 초토화시킬 정도로 강한데요. 특히 그는 상당한 피지컬, 압도적인 무력을 극대화한 육탄전의 특기인데 그 위력은 일격의 산을 8개나 부술 정도로 강력하며 거대한 철구를 한 손만으로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더불어 주술회전 시리즈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내구력까지 겸비하고 있기에 스쿠나의 공격이 이 괴물에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그의 갤럭시 임팩트 한 방에 모든 것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타노스입니다. 마블 코믹스 시리즈 내 최악의 빌런 인피니티 건틀릿을 차용하지 않은 일반 타노스라도 지구 한정 최강급 강자들을 단 1초 만에 박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노스는 그 이름과 덩치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마블의 강력한 히어로들을 순식간에 제압해낼 수 있으며 코믹스 시리즈에서 묘사된 그 힘은 우주와 차원까지 없애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존재로서 군림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설사 힘을 대부분 상실한 타노스라 하더라도 만전상태의 스쿠나가 모든 힘과 능력을 개방하여 싸운다 한들 정말 손쉽게 그리고 가뿐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